아무도 넘버즈인의 니은자도 몰랐을 때, 그 시절부터. 야, 이거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찐찐찐찐찐이야 라고 외쳤던 토너. 넘버즈인이 드디어 올리브영에 입점된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당장 올리브영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표정부터 엄청 신나 있잖아요. 아랑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뭔지 다들 아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몇 개 있는데 라고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요.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바로 넘버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무려 브랜드가 처음 런칭을 됐을 때부터 아무도 넘버즈인의 니은자도 몰랐을 때, 그 시절부터, 그때부터 제가 넘버즈인을 하나둘씩 써보면서, 야, 이거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라고 영상에서 그동안 셀프 광고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항상 내돈내산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고, 너랑 나랑 아랑은 무려 3분 품절템, 10분 만에 전체 품절템으로도 유명한 그 넘버즈인이 드디어 저한테 첫 광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조금 자랑해도 되는 거죠? 이게 무려 19년? 20년? 21년? 3년 만에 첫 광고예요. 그동안 알고 봤더니 제가 넘버즈인을 진짜 셀프 광고로만 자주 보여드리고 너랑 나랑 아랑으로만 진행을 했었지, 이렇게 제가 각 잡고 소개하는 게 지금 완전 처음이라서 지금 너무너무 신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와. 제 영상을 보는 몰랑이분들은 다 알 테지만 제가 정말 많은 브랜드의 기초템을 사용해보고 추천도 하고 리뷰도 하고 정말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넘버즈인 기초를 진짜 소개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짜자잔! 제가 지금 공병을 모아놓은 건데 공병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쟁여놓은 제품들도 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진짜 많죠? 진짜 이 정도면 진심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 진짜 넘버즈인에 완전 진심이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몰랑이분들이 넘버즈인을 너무 잘 알아서 저한테 오히려 영업을 해줄 정도인데요. 저도 몰랑이분들이 달아준 댓글 보고 세럼이랑 팩이랑 진짜 또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넘버즈인을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30%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제 영상 꼼꼼히 마지막까지 보시고 저랑 같이 올리브영으로 달려가기 약속 가시죠. 약속.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소개하면서 피부 타입, 제형, 사용 방법, 효과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제형감이나 발림성, 마무리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올리브영으로 저랑 같이 손잡고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넘버즈인에서 제가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숫자 토너, 3번 토너를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러분, 지금은 넘버즈인 결광 가득 3번 토너인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지겹게 소개해서 이제는 영상에서 소개하기 민망한 민망템이다. 너무 많이 쓰고 공병도 그동안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이 공병이 끝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은 제가 뭐 두 통, 세 통을 동시에 오픈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를 진짜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토너는 물 토너의 느낌이 정말 강해요.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흐물흐물하고 내 피부 위에서 그냥 마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얘는 고농축 느낌으로 쫀득하면서도 이게 진짜 찐 토너 느낌이 정말 강해요. 정말 쉽게 말하자면 차원이 다른 에센스급의 이 쫀쫀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피부 속부터 쫙 채워주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정말 토너를 처음 사용하면 얘는 피부 속부터
쫀득하게 채워주는 느낌이고요. 천천히 흡수를 시켜주고 나면 마무리감은 끈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피부 속부터 영양을 꽉 채워주는 이 느낌이 진짜 찐 영양 토너 느낌이에요. 정말 3번 토너는 찐 영양 토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했을 때는 고농축 에센스, 마무리감은 토너처럼 딱 하나만 사용해도 영양감이랑 보습을 같이 채워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 정말 자주 보여드리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재현감으로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항상 100% 전달이 다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재현감이나 마무리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올리브영 가서 당장 테스트해보세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장바구니 한 두세 개씩 담는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찐 텐션으로 억울할 정도로 영업을 하는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랍니다. 넘버즈인 3번 토너를 자주 소개할 때마다 언니 저는 발효 성분이 잘 안 맞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는 50가지의 발효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발효 성분이 100% 맞는 피부도 아니고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다 보니까 기초 케어를 할 때 전성분 나한테 정말 잘 맞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거든요. 기존의 발효 성분이 잘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만큼은 잘 쓴다고 후기도 정말 정말 많고요. 제가 무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넘도록 매일매일 사용을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자주 쓰는데 피부가 딱히 뒤집어진 적도 없고 오히려 저는 피부 속부터 쫀쫀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저는 효과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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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야 무슨 20대 때부터 무슨 발효 토너야 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즘엔 제 친구들이 오히려 이 토너를 더 찾을 정도예요. 요즘에 외출을 못하니까 친구들이랑 영상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랑아 네 피부는 피부가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뭔가 투명해, 뭔가 맑은 유리알 같아 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왜지?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를 써서인가? 라는 생각도 있고 제 친구들은 야 그거 쓰면 너처럼 피부가 이렇게 뭔가 투명하고 유리알같이 속이 비치는 피부처럼 되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 피부를 봐도 그냥 피부가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뭔가 투명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투명하지 않나요? 그게 저는 정말 자신있게 이거 토너 쓰고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속 건조 건성 피부라서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감 있는 제형을 좋아하거나 보습 있는 토너를 찾으시는 분들은 모닝, 나이트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 하루만 사용을 해도 피부결이 달라지고 다음날 정말 매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가 투명하고 맑아진 느낌이에요. 정말 여러분 3번 토너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 피부 보시면 알아요. 전 진짜 영업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피부로 영업하는 피부거든요. 고민이신 분들은요 올리브영 가서 제발 한 번만 꼭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제가 2번 토너를 소개할 텐데요. 2번 토너 뭔지 다들 아시죠?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요. 저 공병 먼저 자랑을 해도 되나요? 여러분 짜자잔 제가 지금 공병이 이렇게나 많아요. 물론 새로운 토너도 있는데 이거 내 돈 내 산이고요. 정말 그동안 제가 넘버즈인의 통장을 갖다 바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토너들은 이게 진짜 찐인데요. 제가 메이크업 일을 하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은 제가 현장 나가서 같이 쓰는 제품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저희 메이크업팀 친구들한테도 제가 선물도 많이 하고요. 제가 좀 차 안에 메이크업 박스 안에도 정말 정말 많이 들어있을 정도로 요즘 이거 없으면 외출 안 한다, 이거 없으면 일 못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사용해보자마자 찐이야 라고 외쳤던 토너, 진짜 이거다 라고 외쳤던 토너가 바로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요. 한 번만 가볍게 착 흡수시켜줘도 무려 7스킨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입이 아프게 얘기해서 다들 알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화장이 안 먹고 베이스가 들뜨는 건
피부 탓이 아니라 토너 탓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토너가 이겁니다. 제가 넘버즈 2번 토너를 쓰고 나서 메이크업 일을 할 때 다른 토너를 잘 쓰지 못할 정도로 요즘에는 얘한테 완전 중독됐어요. 얘 없으면 안 돼, 안 돼. 진짜 저 일할 때는 이 토너 꼭 들고 다닐 정도인데요.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일반적인 정제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벨기에 온천수가 무려 89%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토너 뒷면을 살짝 보면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제수가 보통 90%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정말 대부분이에요. 이 토너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외쳤던 게 제가 뒷면을 딱 봤는데 벨기에 온천수가 89%래. 이걸 제가 예전에 성분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정제수가 아닌 온천수 89%를 담으려면요. 단가가 안 맞는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이게 이 가격에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걸 사용하고 나면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지면서 피부 속에 진짜 쫀쫀하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일반적인 물 토너가 아닌 정말 찐 온천수가 89%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용해보면 사용 후 만족도가 정말 정말 다릅니다. 진짜 진짜 다릅니다. 화장솜에 묻혀서 토너팩으로 사용하면 수분이 더 쫀쫀하게 올라와서 추천을 하고 저는 가볍게 손에 묻혀서 얼굴을 감싸듯이 톡톡톡톡 두드려주기도 하는데요. 사용하고 나면 피부결이 포들보들 맨들맨들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저는 최근에 출시된 1번 365팩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수분감이 더 쫙 하고 차오르는 느낌이라서요. 꿀조합으로도 추천을 하는데요. 이 365팩은 제가 써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영상에서도 몇 번씩이나 소개를 했었고요. 1번, 2번, 3번 팩도 제가 지금 다 너무 좋아서 내돈내산으로 사서 집에 지금 한 바가지 쟁여놨을 정도예요. 정말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이건 진짜 내 새끼다 라고 외칠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고 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마무리감이나 향도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제형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올리브영 가서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정말 파데가 그동안 안 먹는 건 피부 탓이 아니라 토너 탓입니다. 정말 메이크업 찰떡 토너 꼭 한번 써보세요. 짜자잔 여러분, 그리고 넘버진의 찰과 각질 토너는 1번 토너인데요. 그동안 제 영상에서 정말 딱히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얘는 순한 각질 케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뒤에 전성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각질 케어에 들어가는 성분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순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요. 알로에가 원래 순하고 진정 효과에 좋잖아요. 그 알로에 베라잎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하게 각질 케어, 안전하게 각질 케어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저같이 피부가 예민하고 얇고 각질 제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1번 토너로 각질 정돈, 노폐물 관리, 피부 결까지 케어를 할 수 있어서 가장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화장이 잘 먹으려면 수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각질이 정돈되어야지 이 위에 수분이 올라가고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1번 토너로 순하게 각질 관리를 해주고 메이크업 직전에는 2번 토너로 써주면 정말 정말 완벽하게 화장이 잘 먹는 느낌이에요. 과한 각질 제거가 아니라 피부 결에 따라서 각질 정돈을 시켜줄 수 있어서 순하게 닥토를 하면서 각질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저는 각질 제거 화장솜에 묻혀서 결 따라서 닦아주는데요. 확실히 하고 나면 피부결이 싹 하고 부드럽게 노폐물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넘버즈 3번 토너, 2번 토너, 1번 토너를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요.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넘버즈의 정말 진심인 거 다들 느껴지시죠? 그동안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 제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넘버즈의 완전 기쁜 소식이 있어요. 2021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에서 넘버즈인이 라이징 스킨케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저 정말 넘버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진짜 진짜 축하드려요. 이 상이 정말 정말 의미가 있는 게요. 무려 1,400개의 경쟁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크림 1위, 클렌징 오일 1위, 토너 2위, 세럼 2위로 종합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저도 결과를 보면서 여기 지금 닭살 돋았어. 닭살이 싹 돋을 정도로 정말 정말 축하하고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제 지분이 약간 요만큼 한표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저도 제가 한표 넣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넘버즈인 진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넘버즈인은 온라인 몰에서만 오픈하기 때문에 써볼 수도 없고 맡아볼 수도 없고 제형감을 알 수도 없고 난 직접 구매하고 싶고 심지어 배송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번거로움 이제는 굿바이. 왜냐하면 넘버즈인이 드디어 올리브영에 입점된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당장 올리브영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 잠깐. 아랑의 또 꿀팁 하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두개 이상 주문하면 기프트를 따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 같으면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왕창 왕창 해보고 온라인몰에서 주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지 않나요?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지금 저랑 같이 올리브영 달려가서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요. 저도 이 영상 올리고 당장 올리브영 갈 예정이니까요. 저랑 같이 가서 테스트 해보고 온라인몰에서 또두개 이상 주문해서 저는 기프트까지 받을 예정이니까요. 와! 여러분 저랑 같이 올리브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올리브영에서 넘버즈인 만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